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 개미집 채집하러 왔습니다. 오늘 찾을 개미는 주름개미입니다. 주름개미는 작고 통통한 매력을 가졌는데요, 이 개미는 복수 여왕제를 가진 개미입니다. 한 집에 여러 마리의 여왕개미가 있습니다. 생긴 모습은 검정 왕개미 축소판처럼 생겼습니다. 매력 덩어리 개미입니다. 들과 산지의 건조한 풀밭에서 많이 서식하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개미입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납작한 돌을 들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채집할 수 있는 개미는 돌을 들었을 때 여왕개미가 바로 보여야 해요. 개미가 성장할수록 여왕개미를 땅속에 옮기기 때문입니다. 또 일개미가 10마리 정도 있어야 합니다. 여왕개미와 알만 있으면 여왕개미가 죽어요. 중간 단계의 주름개미 집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작은 일개미만 보입니다. 지나가다 불개미 군단을 만났습니다. 개체수는 1000마리가 넘을 것 같네요. 물리면 엄청 아파요. 검정 왕개미가 물을 건너고 있네요. 병정개미도 보입니다. 제법 큰 주름개미 집이네요. 아쉽게 여왕개미는 보이지 않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열어보지만 귀뚜라미만 있네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일단 여왕개미 수색해서 잡겠습니다. 여왕개미가 붙은 돌 채집했습니다. 채집하니 여왕개미가 두 마리입니다. 일개미도 10마리 정도 채집에 성공했습니다. 여왕개미가 알 있는 곳으로 이동하네요. 일개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왕개미는 배 부분이 더 큽니다. 일개미 친구들이 여왕개미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일개미는 여왕개미를 필사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채집할 때 여왕개미부터 잡는 게 좋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흙부터 닦아주세요. 흙에는 곰팡이균이 있는데 곰팡이가 생기면 개미에게 치명적입니다. 개미집에 솜을 넣어주세요. 습도 조절과 개미수분 보충으로 사용됩니다. 습도는 60에서 70%를 유지하면 좋고 조금 넘거나 조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육공간에 물방울이 생긴 다음에 90%에서 100% 정도니 습기 찰듯 안찰듯 유지해주세요. 개미는 2일에 한번 정도 확인해주세요. 물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흙을 제거해주니 개미 친구들이 보이네요. 여왕개미 두 마리 보이시죠? 여왕개미 두 마리라 알을 빨리 낳아서 금방 개미 군단이 만들어질 거예요. 먹이는 가루, 젤리, 설탕물이 있는데 저는 젤리를 먹일 생각입니다. 자주 확인 못하시면 가루를 먹여야 안전합니다. 젤리를 넣어주고 구멍을 뚫어 덮어줍니다. 가장 조용하고 진동이 없는 공간에 사육통을 놓아주세요. 수건을 덮어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